아 진짜 다시는 안 할게 라고 하면 안 믿겠지. 아.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대사회는 밀림의 세계입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각자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중 남자라는 동물은 게임을 활용하여 이 밀림에서 살아나갑니다. 잠시, 네. 매번 위험이 따른다 해도 말이죠. 이와 같은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원에 방문하는 대신 친구들과의 오락실을 택합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남성이 엄마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청소년기에 다다른 남성은 점차 생존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엄마? 더욱 예리하고 아빠? 치밀하며 자롱아? 전략적으로 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누나의 컴퓨터를 건드린 것은 아주 큰 오산이었죠. 나와. 아 진짜. 아. 성인이 된 남성은 보다 늠름해진 모습입니다. 여보,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어, 천천히 다녀. 이제 그는 어떠한 허점 없이 리모컨과 스팀링크 앱으로 PC와 TV를 연결하여 게임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정신 좀 봐. 오, 지갑을 두고 진짜. 뭐 하고 있었어? TV 보고 있었지. 아 그래? 아유 무서워. 사자가 진짜 내 앞에 있는 듯. 이제 그는 진정 놀 줄 아는 녀석이 되었군요. 여보 이건 뭐야? 어 그 목베개. 역시 밀림에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게임 TV로 들어오다. 스팀 링크인 QLED TV. 게임도 되고 좋아? 어? 이거 QLED TV에서 가능한 거야. 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어